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인한테 빌린 삼양의 35mm f2.8 렌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하게 나온 렌즈거든요. 그 소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렌즈랑 비슷한 거를 사게 되면 금액이 조금 비싼데 삼양 렌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이 렌즈 같은 경우는 한 30만원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워낙 선예도나 좀 그런 것들이 잘 나와가지고 소니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이 좀 애용하는 렌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18105 미리처럼 손떨방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어서 만약에 영상을 찍는다라고 하면 좀 부적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진 찍기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렌즈에 포함이 돼가지고 오늘 한번 돌아다니면서 그 렌즈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이렇게 삼양 같은 경우는 네, 여기 보시면 파우치가 네, 이렇게 있어요. 제품을 꺼내게 되면 저번에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엄청 작거든요. 네, 한 이 정도 크기. 그리고 이 제품이 좀 재미있는 게 여기 앞에를 후드를 열면 이렇게 찍을 수가 있는데 얘도 후드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열리거든요. 얘가 후드예요. 얘가 네,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하고 캡을 이렇게 씌워서 보관을 하는 형식입니다. 제품 자체가 작아가지고 저는 솔직히 조금 무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되게 사진이 이쁘게 나와가지고 아 이거에 대해서 따로 좀 리뷰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진을 좀 찍어야 되는데 얼굴에 지금 뭐가 나가지고 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렌즈는 그 풀프레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렌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글씨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F2라고 적혀 있어요. 이 마운트인데 풀프레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풀프레임에서 장착을 한 다음에 사진을 찍으면 양옆 사이드까지 되게 뚜렷하게 나오는 그런 렌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렌즈가 어떤지 조금 봐야 되니까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18105mm 렌즈를 떼고 이 렌즈를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장난 아니야. 그럼 좀 내가 뒤로 가야 되나? 그냥 찍어? 더 멀리 가야 돼. 어, 알려줘. 아니야. 가까이 와도 돼. 거기 앉아봐. 한다. 네, 지금 35mm f2.8 삼양 렌즈로 이제 교체를 했고 영상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입하시는 분들 아마 참고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한번 써보고 나면 이 렌즈를 구입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일단은 35mm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18mm 대비 피사체를 좀 더 확대해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있던 것보다 아까 전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이 정도에 앉아 있었거든요. 네, 좀 부담스럽죠. 제가 다시 뒤로 좀 가볼게요.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뒤로 가가지고 찍으면 영상을 찍을 때 좀 괜찮게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렌즈로 영상을 찍는다라고 하면 혼자 찍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좀 주변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촬영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가지고 좀 돌아다니면서 사진 몇 장을 한번 찍을 건데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무겁지 않아? 어? 이거 무겁지 않아? 괜찮았어? 어? 아까 진짜로 말했을 때는 왜 이렇게 말투가 달라졌어? 고분고분해졌네. 이거 같은 경우는 손떨방이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조심히 걸으면 한 이 정도 흔들림이 나오고, 편집으로 흔들림 보정을 걸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영상 하시는 분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주변 돌아보면서 촬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렌즈를 사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참고해보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컨셉이랑 비슷한지 그렇게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렌즈 자체를 메인으로 가져가기에는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지금 여기만 봐도 거의 한 1m 이상 떨어져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람이 조금 불고 있는데 바람 소리가 좀 들어가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렌즈를 메인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줌 렌즈 하나 들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 영상미나 아니면 사진의 부캐 현상을 조금 가지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런 단렌즈를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뭐 이미 결혼하셔가지고 아이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30mm, 35mm 이런 렌즈들이 애기한테 찍을 때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 렌즈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돌아다니면서 나 자신을 찍고 이런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단렌즈보다는 이런 줌렌즈가 훨씬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재밌는 정보와 유용한 정보 그리고 리뷰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